지난 11일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주상복합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향후 건설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이익이 줄고 업황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제 일부 종목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건설주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고로 건설사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경우를 가정해도 건설사의 주가는 현재 바닥이라며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전국 현장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1분기 공사 진행은 둔화될 것이라며 추정치 하향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향후 대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에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국내 IPO 역사를 새로 쓰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공모 규모와 수요 예측 경쟁률, 청약 증거금, 청약자 수, 상장 후 시가총액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9%대로 적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인 30만 원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에 성공을 하면 주가는 78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공모 투자자들은 평균 2,100만 원당 한 주를 받을 전망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를 청약한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 주식을 한 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그룹 주가 또다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의 개인회사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에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이 넘는 탈세를 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경영진의 주식 매도 이슈가 불거진 것입니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 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네, 올 들어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국내 종목이 평균 15%에 달하는 손실을 내면서 개인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만 1조 8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꾸준히 하락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 새해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초 가격을 바닥으로 보고 저점 매수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는 대로 참담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금리가 인상되며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두 종목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카카오는 연초 이후 19.82%, 네이버는 12.15% 하락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어제 동시에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2030 표심에 적극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가산 공약 발표회를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의 상향과 가상자산 공개인 ICO의 합법화,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방지, 투자자 보호 대책 수립 등 그동안 가상자산업계가 요구했던 애로사항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공약 발표 경쟁에 불이 붙자 거래소와 코인 발행 프로젝트 업체 등 관련 업계는 지난해 가상자산업계가 양적,
질적 성장에 헤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에 급격히 얼어붙은 해외 여객 수요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항공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기온의 동남아 여행이 인기였던 만큼 올겨울에도 해당 노선 확대를 준비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점진적인 여객 수요 회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항공사들은 그 시기를 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가 있음에도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국제선 수요가 바닥에 가깝다면서 2월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3, 4월 상춘객 수요를 예측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봄철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미뤘습니다. 지난해 2, 3개월 동안 이어졌던 델타 변이 유행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여파 역시 많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장기간 해외를 나가지 못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일단 해외 여행이 물꼬를 트면 코로나 이전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어제 뭐 기사를 다 보셨을 텐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글로벌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뭐 AR, VR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게임사를 82조에 인수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의 중심은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쪽에 더 가속화를 붙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이런 데 투자를 본격화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한 차례 뭐 1차 상승,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1차 상승이 한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게임사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 본격적인 이제 메타버스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관련 국내 기업들도 좀 다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딱 맞는 이제 게임사이면서 메타버스를 같이 이제 엮어서 갈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 관련 종목들을 보면 뭐 컴투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위직 스튜디오, 뭐 위메이드 등을 볼 수 있고요. 관심 종목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컴투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라는 것들을 이제 정식 런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정식 런칭을 하겠지만 이제 계속 이제 준비 중이고 이게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게임사 멀티플에서 이제 메타버스 멀티플로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인 이제 얼마 전에 인수한 이제 위직 스튜디오와 같이 이제 시너지가 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동안은 뭐 게임사로만 보셨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그 컴투버스를 통한 사업 모델이 이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여전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 코로나에서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쪽을 더 확대시키는데 좀 더 뭐 의미 있는 그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는 당 조정을 잘 받아서 한 1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한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고 손절가는 오히려 뭐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사 중에서 컴투스 주목하고 계시고요.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